얘기하려고요. 그 얘기를 해야지. 아니 이게 동태 양풍이 동태탕이라는데 새우도 있어. 새우 새우젓에가 새우가 특이하네. 왕새우가 야 미치겠다. 가지랑 생새우. 아 생새우를 넣고 요. 양풍이 동태탕에다가 큰 새우하고 생새우까지도 두부까지 색상 조화를 아주 빨거는데 하얀고. 얘를 지금 섞어야 이렇게 저 섞는 거예요? 이게 이제 동태인데 동태도 큰지 거기 들어가 있네. 섞을게요. 우와 얘가 지금 내가 이거 먹어. 신기하다. 오 보글보글 보글보글 맞죠? 구수하니 냄새 좋다. 돌솥밥이 왜 진미네 진미 그지? 이 추운 날에 따뜻한 국물을 먹으면서 숭늉까지 먹고 행복이 따로 없네. 그러게 새해도 이렇게 건강하게 구름산에 가서 올라서 등산하고 점심을 먹는데 너무 좋네. 게다가 막걸리에 한잔 해야지. 게다가 또 막걸리 한잔. 따라 따라 이제 끓어올리기 시작하니까 새우가 익기 시작하네. 새우를 생새우를 이렇게 많이 주니. 하나 빼버려야 돼. 좀 더 익어야 되겠습니다. 좀 가만히 놔. 아, 가만히 막 저었더니 알이 다 깨졌어. 좀 더 익히세요. 푹 익히세요. 오, 잘 왔네. 나는 찍지 마요. 흑미밥으로 다 도수밥을 주네. 여기 양풍집 불때딱 집을 왔는데. 많이 푸짐하구나. 이 밥의 표면이 누룽지가 있다는 거 아니야? 아, 고소하고 소하고 좋죠. 누룽지가 있어.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물을 좀 부어놓으면 이게 이제 누룽밥이 되는 거지. 우리 한국 음식의 특유의 장점이기도 하지. 물 넣었어요? 네, 밥이 찰지면서도 고소하니며 그 흑미의 향이 향그럽진 않아요. 추운 날에 이 시원한 동치미 한 그릇 굉장히 맛있죠. 그 맛이 꼭 익혀야 맛있을 것 같아. 딱 하나면 되겠네요. 그렇죠? 응? 아, 밥벌이 딱 하나면 되죠. 예전에 익었을 때 하나 갖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생새우들이 있어. 내가 이제 동태 여기다가 두부도 하나. 한번 맛을 좀 보겠습니다. 국물이 시원하네. 그 생새우가 들어가서 그런지 작은 새우 있잖아. 바다의 향이 그냥 전해져 오는 것 같아. 동태 살. 동태 살인데? 부드럽네. 새우가 올라온 다음에 찍어야 돼. 새우가 안 나왔잖아. 그냥 올려놔야 돼. 살이 탱글탱글하니 맛있는데? 그냥 먹읍시다.
알이 탱글탱글 입안에 돌아. 맛있다. 담백하고